안녕하십니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공공시설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오늘은 공공건설추진단 정립 브리핑에서는 4월 24일 준공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개요와 추진 경위, 주요 시설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전경을 보시겠습니다.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행정, 문화, 체육 등 시설을 복합화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커뮤니티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다정동 세음초등학교와 가온마을 8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 컨셉입니다.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길, 마당, 사람이 함께하는 생활의 중심이자 주변을 아우르고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공간을 모티브로 설계되었습니다. 아울러 멋과 기능이 최적화된 한류 건축을 반영하였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중앙에 위치한 다정루는 이 건물의 랜드마크로 우리나라 전통 건축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사 개요입니다. 연면적 12,564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축되었고 총 주차대수는 115대입니다. 다음은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하였고 2018년 5월에 착공하여 2019년 6월에 골조 공사를 마무리하고 금년 4월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운영기관인 세종시와 TF팀을 구성하여 수차례 TF회의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요구사항을 반영하였고 또한 세종시의회 주관으로 민간 전문가, 시민 등과 함께 합동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착공부터 준공까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축현황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요 시설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동 1층에는 북카페, 열람실, 자료실, 세미나실 등이 있어 주민들이 다양한 독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3층과 4층에 걸쳐 문화관람실, 악기연습실, 미술교실 등 주민들의 문화 취미 활동을 위한 문화의 집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앙동 1층에는 민원실, 주민상담실 등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2층에는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있습니다. 또한 3층에는 여가활용실, 교양실, 시청각실 등 노인층의 문화 여가활동을 위한 노인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측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측동 1층에는 보육실, 다목적실 등 아동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2층과 3층에 걸쳐 다목적 체육관, 클라잉장, 스쿼시장 등 주민들의 여가 체육 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야외에는 전통 한옥 공간을 표현한 다정루가 있으며 이곳은 주민들 간 커뮤니티 역할을 수행하며 야외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지하에는 총 115대의 주차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늘에서 본 복합커뮤니티센터 야외 전경입니다. 지금까지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추진 경위, 주요 시설 등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복청은
주민들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기관인 세종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건물 인수 인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